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경영하고 계신가요?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가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태중에 있는 아가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경영하고 계십니다.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들의 아가들을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이 담기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만 이렇게 원단 말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가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2015년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 아이들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면 평생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 순간마다 응답을 받아 누릴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언약을 넣어서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태명을 불러주고 우리 예원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우리 축복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믿음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믿음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태중의 아가 또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아가들 어떻게 양육하면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최고로 키울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리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이 사실은 평생을 가져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는 크리스찬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좋은 습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매일 그냥 와서 몸만 앉아있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남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높은 생애 목표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에 의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이 반복되게 전달이 되어지면 이제 삶에서 체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보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엄마 아빠의 그 뒷모습 속에서 배워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에 무엇이 보여져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라, 최고로 잘 살아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이런 그 가치관을 갖도록.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모습이 우리 뒷모습에서 보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질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함께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집 찬양합니다. 주님 주인 되시자, 주님 되시죠. 성령으로 알아내요. 우리 옆에 평가 한 번 안아주세요. 아가도 한 번 안아주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아빠 말씀 주시고 아빠 말씀 주시고 엄마 기도하시고 엄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되시니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 첫 인사가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역을 도왔던 그 일꾼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당시 이 여자를 추천했다는 것은 당시 그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를 천대시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도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였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주인이라는 것은 당시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삶을 다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도왔던 그 집 자체가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무언가 알았던 전도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많은 전도자들을 도우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또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잡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겁쟁이였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로 먼저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였다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로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이런 중요한 일꾼들의 집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풍요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들, 그 아파트들 한번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우리는 다 그런 집을 선호하고 있죠. 가정 안에는 고급 가구들로 채워 있지만 엄마 아빠들은 너무 바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바빠서 요즘은 가족이 모이면 하루에 30분 이상을 대화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가정이라는 개념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1, 2, 3, 4 가르치지 않아도 ABCD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의 언어를 배우고 엄마 아빠의 행동을
순종을 배우면서 이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아상을 형성해 갑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 아이들은 성경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아상은 평생을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자 관계가 되어지고 엄마 아빠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진 동역자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와 그 후대를 함께 양육을 도와주실 때에 부모와 함께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아 엄마는 의사 만들어야 돼, 아빠는 변호사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들이 이 흑암의 시대를 복음 문화로 바꿀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 일에 언약을 붙잡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인 대신 우리 가정교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우리 가정교회 이런 가정들을 만드신다면 모든 어두움이 우리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역사했던 모든 어두움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흑암이 꺾여야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끊임없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지 않을 때에 어두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한 마음으로 붙잡고 귀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살렘과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빠들과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 첫 인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방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이 나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끔 했던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우리가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운명과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 그냥 교회만 다녔을 때는요 얼마나 남편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밥 먹는 것도 믿고 집에서 잠자는 것도 믿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도 안 벌어오니까 더 믿고 그래서 너무 미워서 이 남편이 아침마다 나가면 이제 언제 들어오나 해서 들어오기 전에 아이 둘 싸들고 어디를 한번 집을 나가볼까 몇 개월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남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일만 되면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이 복음이 정작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경제가 어려워서 남편을 미워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가진 거 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문제도 아니었고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었고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기쁨으로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인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모든 축복이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은 절대 복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가문의 배경이 좋아도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소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내 자녀에게 내 자녀 인생에 복이 되는 이 비밀을 부지런히 전달해야 우리 자녀가 인생의 참 축복 인생, 참 행복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품에 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중 열 달과 품에 안겨 있을 때, 말하지 못할 때, 돌아다니지 못할 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릴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끊임없이 이 복음 외에도 다른 좋은 것, 다른 행복한 것 많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모르도록,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삶의 요소요소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새가족들이 예배 올 때 인형 같은 거 아이들 손에 탁 들려서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제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시간보다 장난감의 마음이 빼앗기고 인형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방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태영아부 예배 자리에 들어오실 때는 엄마 가방에 넣어놨다가 엄마가 예배 끝나면 줄게 약속하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성공은 내 자녀 인생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있지만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아이. 그래서 예배 전에 마음껏 이 아이들이 풍성하게 먹여주는 여유를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시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이 아이와 함께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서 한번 이 자리에서 3년 동안만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된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어젯밤에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서 안 오고, 태영아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아가들은 스스로 제 발로 절대 올 수 없는 현장이 태영아 예배 현장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까?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시겠죠. 잠자도 이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눕혀놓고 여러분들 절대로 큰 소리 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 가면 우리 부모님들 제가 가르칩니다. 싸우고 싶으면 아가 재워놓고 깊이 재워놓고 한 30분쯤 걸어가서 둘이 싸우고 들어와라. 그래도 아이들은 느낌으로 압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예배 축복을 놓치면 반드시 어두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어두움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이 나의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확인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삼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 믿음과 언약을 전달받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난 때에 위기의 환경이었고 죽음의 환경이었는데 부모의 믿음과 그 언약 전달로 인하여서 시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였는지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전달해 줬는지 우리 부모가 나를 왜 살렸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이 믿음과 이 언약, 부모님은 모세의 부모님은 각인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뱃속 열 달과 이제 품 안에서 젖먹이의 시간표, 이때가 무엇이든지 각인이 되는 시간표를 부모님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몰려도 잘 안 먹여요. 힘들어해서. 이 아이들은 힘쓰고 애써서 내 품에서 잘 기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누가 좀 내 아이를 좀 맡겨볼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나를 내 품 안에서 사랑으로 길러주는지 의무로 길러주는지 사랑으로 길러주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러주는지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나를 길러주는지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세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고 이제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후대들의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언약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에 만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품 안에 이 아이가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 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직 복음만 각인시키고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져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전 시대가 복음 문화로 바뀔 만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드려요. 우리 가정을 귀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어나며 길가며 부지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엄마 아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일평생 동안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